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반가운 신작이네요. 그렇습니다. 벤슨에서 제작이 되는 게르마늄 포즈 솔라 화이트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슨의 게르마늄 포즈는 열 바이어스 컨트롤을 갖춘 게르마늄 포즈입니다. 이 페달은 2N527 또는 2N404 두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60년대의 퍼즈 회로 이론을 사용하여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네. 벤슨이 게르마늄 퍼즈는 A급 버퍼를 입력부에 채용하였으며 오디오용 트랜지스터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다른 이펙트와 연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벤슨 게르마늄 퍼즈의 회로는 풍부한 사운드의 클린 부스트부터 오버드라이브, 약간의 옥타브 배음이 있는 공격적인 퍼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60~70년대의 클래식 록, 사이키델릭의 아름다운 퍼즈 사운드를 연출하며 게인이 완전히 올라가고 임피던스가 낮아질 때까지의 사운드는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을 연상시킵니다.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는 매우 섬세하고 컨덴서의 온도에 의해 컨덴서 사이의 바이어스가 바뀝니다. 본 제품은 이렇게 지금 온을 하면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네. 히터가 컨덴서를 적정 온도까지 부드럽게 자동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전원을 켠 후 사용 전 2~3분 정도 기다리고 사용하면 외부 온도와 관계없이 최적 최고의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원을 켰을 때는 주황색 LED가 점등이 지금 주황색이 됐네요. 이게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주황색이 점등이 되고 적정 온도가 되면 히터가 오프되면서 LED가 녹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동작 중에 지금처럼 LED가 주황색과 녹색으로 오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기기 자체가 자동으로 히터를 작동시키거나 히터를 끌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신기하네요. 실제로 이 게르마늄 퍼즈가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온도에 그 특히 그래서 왜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네. 공연하고 이럴 때 맞습니다. 막 소리가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일본에서 한 분이 실제 과학자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게르마늄 퍼즈를 밀봉해가지고 끓입니다. 물에다 끓이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사운드 차이를 들려주는 영상도 있어요. 혹시 그 가발 쓰고 가발은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그 약간 의사옷 같은 의사 가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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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옷을 입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 플레어스 가이드 처음 시작할 때 저랑 이제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플레어스 가이드에서 어떤 걸 해보면 재밌겠냐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보여줬던 컨텐츠거든요. 사장님이 바로 아웃시켰겠네요. 이 실제로 이 게르마늄 퍼즈가 이 온도에 따라서 사운드가 변하는 경우들을 연주자들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내부에 히터를 달아서 이 적정 온도가 됐을 때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는 방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계속 히터를 틀고 있으면 계속 열이 올라가니까 그럼 또 사운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그 차량의 스탑앤 오프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다뤄봤던 킹톤의 게르마늄 퍼즈 같은 경우도 노브를 사용을 해서 이 바이어스를 조정을 해서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연주하는 방식이 있었다면 얘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진화된 네. 그런 퍼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리뷰 전에 은총 씨가 잠깐 시연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네. 아, 벤슨은 벤슨이다. 그리고 초록 점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와 이거 예열도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소리가 나네라고 했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일반적인 퍼즈들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게인이 완전히 올라가고 임피던스가 낮아질 때까지는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 사운드를 연상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쓰시면서 시청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 벤슨에서 제공하는 이 노브 설정 네. 프리셋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사운드를 한번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를 제어합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네. 다 12시인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은총 씨가 처음 시연을 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이 한 줄 한 줄 연주를 할 때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코드를 긋는다든지 두 줄 이상 연주를 했을 때 그 뭔가 오묘한 오묘한 이 사운드가 이 저음이 조금 부각되면서 중저음이 부각되면서 힘있게 밀어붙이는 붙여주는 이 오묘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 지금 이 소리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앰프 크랭크업 된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프리단으로도 두고도 그냥 써도 되는 그런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차트를 제가 만들어왔는데 벤슨에서 제공하는 이 컨트롤 세팅을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치면 좋을 건데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다음 클린 부스트. 아 이건 클린 부스트군요. 네. 오. 오 굉장히 기름져졌어요. 저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뭐냐면은 이 게르마늄 퍼즈라고 제품명을 명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추후 저희가 세팅하는 값에 따라서 이 멋진 퍼즈 사운드 당연히 연출은 되겠지만 얘는 게르마늄 퍼즈다라고 그냥 명명하기에는 워낙 사용할 수 있는 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퍼즈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지만 국내에서는 퍼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망설이는 부분도 있죠. 네네.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런 클린 부스트부터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그리고 퍼즈 사운드까지 모두 연출이 되는 그런 다재다능한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라이트 퍼즈입니다. 네.
와, 엄청나네요. 이 공간을 지금 지배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 요즘 마이크를 두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간감 좀더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저희 이 지금 촬영 스튜디오 공간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 앰프를 개발하고 앰프 업계에서도 탑 클래스의 그렇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저는 이 연주를 하는 내내 이 페달 사운드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멋있네요. 벤스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다크 퍼즈. 다크 퍼즈. 다크퍼즈인데 또 굉장히 아름다운 사운드가 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연주자의 뉘앙스에 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약간 좀 신기한 경험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고해상도로 즐기는 빈티지한 사운드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드네요. 다음은 디스토션입니다. 네. 존재감이 엄청나네요. 실제로 이 자꾸 저희가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빈티지 퍼즐을 같이 네. 다뤄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분명히 이 뭔가 처음 듣는 사운드였긴 했지만 컨트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볼륨과 그 노이즈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퍼즐의 또 하나의 매력이긴 하겠지만 실제 빈티지 퍼즐을 사용을 했을 때 이 통제 불가의 사운드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빈티지 게르마늄 퍼즈의 매력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런 저소음 그리고 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네. 매력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냥 퍼즈가 아니다. 절대 그냥 퍼즈가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온이네요. 네.
나 이거 참 미쳐버리겠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빈티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든 모던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든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운드 연출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이거. 섭니다. 이 벤슨이란 브랜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 뭐랄까 최근에 만나본 페달 중에 가장 매력 있는 페달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 올해 뭐 이제 반을 조금 가고 있는데 뭐 올해 최고의 퍼즈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퍼즈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오버드라이브 카테고리에서도 맞습니다. 프리앰프나 오버드라이브 카테고리에서도 탑티어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뭐랄까 정말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벤슨이 지금 저희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벤슨이 유일하게 저희 셋 다 가지고 있나요? 저는 벤슨 안 가지고 형님은 안 가지고 있죠. 저희가 GFI가 저희가 유일하게 네네네 셋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벤슨이 그 지금 벤슨 프리앰프를 경험하시고 지금 실제 소유자분들께서는 아시고 이미 잘 쓰고 계시겠지만 이 정말 깔래야 깔 수가 없는 정말 그 뭐 프리로서 드라이브로서 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끼리 늘 하는 이야기지만 벤슨은 그냥 두 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프리로서의 벤슨 그리고 드라이브 페달로서의 벤슨 뭐 역시 앰프를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앰프 사운드의 이해도를 페달로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타 브랜드를 거의 이제 뭐 저희가 뭐 그렇죠. 완전 정말 독보적이고 자신들만의 색깔도 잘 드러냈는데 이제 이 벤슨에서 이제 드러내고 싶어하는 벤슨에서 늘 이 추구하는 이 철학 같은 게 빈티지함을 이제 두고 출발을 하지만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요즘 사운드에서 비볐을 때도 뭔가 괴리감이 없으나 그쵸, 전혀 없이. 근데 누가 들어도 정말 이 소리 너무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는데 얘는 단순하게 퍼즈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앰프 헤드인데 풀 크랭크업을 하면은 그 스피커가 찢어진 퍼즈 사운드의 느낌이 나는 맞습니다. 것까지 전개가 맞습니다. 되는 앰프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 벤슨의 프리앰프를 리뷰를 할 때마다 두 대 써라 두 대 써라 네. 강요를 했었는데 벤슨의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다면 벤슨 프리앰프 다른 하나를 더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게르마늄 퍼즈 같이 쓰시면은 충분히 효과를 보면서도 또 개성 넘치는 사운드로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최고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 지금 요 상태에서 지금 풀게인다 중앙을 둬보고요. 친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프리즘 부스터 한번 밟아볼게요. 네. 이게 껐을 때 사운드고요. 시계즈 와우 소리가 말려요.
은총 씨 먼저 벤슨 게르마늄 포즈 솔라 화이트. 특히 이 제품은 또 심지어 한정판입니다. 솔라 화이트. 아 진짜요? 예, 흰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게르마늄 포즈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벤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앰프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그 제가 리뷰 때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벤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뭐 앰프가 있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네, 다 솔드아웃이에요. 다 솔드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찍어내지 않는다. 그 핸드와이어로 계속 뭔가 그쵸. 만들어내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뭐 모르겠어요. 뭐 인기가 많아서 솔드아웃인 것도 맞겠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이 물량이 그만큼 생산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제 공급은 이제 그만큼 한정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고가 앰프를 또 뭐 이렇게 구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결정이고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안에서 그것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페달이 또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꽃길을 걷는 벤슨. 이 친구들은 저희가 굳이 옆에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응원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알아서 꽃길을 네.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여러모로 굉장히 큰 매력을 보여주었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리미티드 에디션 흰색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소장 가치를 높여주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0점 올해 첫 만점 기여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텐텐 처음 나죠? 텐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텐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최초의 만점 기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역시나 벤슨은 벤슨이었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고요. 진짜 이 기타 같은 아니 진짜 이 이펙트 같은 경우는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몰라요. 또 이 나갔을 때 이 방송 나갔을 때는 또 그 사이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벤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정말 색다른 경험. 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벤슨의 네.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